불교학개론 1권에서 보니까 네. 오늘 68회차인데요. 오늘은 3권 33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교재 3권 33페이지여시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본래 면목 수여 제거 전멀서 이라 이단 백잡 세요 일물계 천벽이니라나 수라 자신의 본래 성품이 과연 무엇인가 재고전멀석이라 간절한 의심으로 파헤쳐 들어가면 의단백잡쇠 모든 의심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일물개천백이라 한 물건이 온 하늘 땅을 덮으리라. 결국 내 본래 성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구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모든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 한 물건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바로 본래 면목이다 또는 진성이다 불성이다 혹은 부모 미생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든 생각은 다 중생선에서 비롯이 되죠. 눈기 코요 몸듯이 어떤 물질이나 또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런 이치를 보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본래 마음이 우리는 바로 본래 면목이다 또는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33페이지였으면요 원래는 그 지범계차법 가운데에서 지범계차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지난 시간에 살짝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34페이지 지범계차의 지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불교의 지범계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해 보고요. 불교의 지범계차법이다. 지범계차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킨다. 또 범한다, 또 연다, 또 막는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 일반 다른 어떤 뭐 신앙에서는 절대적이죠. 뭐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떠한 그 교주나 절대자에게 비는 이런 신앙단체에서는 절대적인데 우리 불교의 계율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수범수제다. 달리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지키지 않을 때 더 큰 선근 공덕이 있거나 더 큰 유리함이 있거나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이득을 떠나서 전체적인 역량으로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키기도 하지만요. 경우에 따라서 범하기도 하고 또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이런 우리가 계율을 쓰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는 지범계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범계좌법은요,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중적이나 전체적으로 볼때 악을 그치고 선을 증량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즉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이 신을 섬기는 또 믿고 기원하는 이런 데에서는 신과 인간과의 그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인간과 인간, 또한 인간과 자연,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혹은 유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킬 땐 지키지만 개인의 이득이 목적이 아니거나 또한 사회 손실을 끼치지 않고 커다란 선과를 얻는다거나 또한 만민을 구하는 이러한 커다란 어떤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하기도 고쳐 나가기도 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기들이 위험한 데로 가면 할머니들의 얘기를 보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면 망태 할아버지가 나온다. 애비 그러고 큰일 난다. 저 귀신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위험한 데로 못 가게 만드는 방편으로의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이 뭐 일종의 우리가 지범계차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범계차법의 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계율을 보호해서 지킨다. 그래서 보호를 해서 지킨다 해서 보호할 보자에다가 지킨다. 보지계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지킨다는 이야기, 보호해서 지킨다.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도 처음엔 뭐 제약막작 중선봉회다, 뭐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자, 뭐 이거 하나였다가 이제 형성된 것이 근본사계, 또 불살생, 불조도, 불사함, 불망 이런 게 생겼다가, 또한 이제 부름주계가 생겨서 5계가 되었다가 다시 뭐 10계, 또 우리가 출가 수행을 하다 보면 삼위 삼인이 또 지켜야 되는 삼위십계, 삼인십계, 뭐또 보살 십중 대계, 또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제가 신도 팔재계, 또한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뭐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뭐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승보살이 되기 위한 대승보살 48경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율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잘 지키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다 보면 그 계율이 필요가 없지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저 여러분들 거사님이 꼭 필요한데 아니면 뭐 일찍 들어오고 가족들과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거사님한테 절대로 술은 몇잔 이상 마시면 안 되고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뭐 나름대로 쟁론을 하면서 원칙을 정해 놓기도 하지만 잘할 경우에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아내 역시 자식 역시 뭐 원만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삶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계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뭔가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계율인데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들어서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요, 뭐 삼독이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다. 이 삼독을 결국은 소멸시켜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어떤 계정해의 사막 수행의 근본적 목적이 있지요. 뭐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행주자오 묵동정, 언제나 어느 때나 마음의 어떤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을 끊는 뭐 흔히들 여러분들 좌선이다라고 하잖아요. 참선, 명상과 같은 정신 집중
집중의 수행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 동요되는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하는 선정이나 또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터득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계율 지킴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집업계태 지는 보화에 지킨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 바른 삶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준해서 살자는 이야기죠. 뭐 법궁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는 계율이 본래 깨끗해서 마음이 스스로 방자하지 않으면 바른 지혜로 모든 것 알아서 삿된 부류들을 보지 않나니 그는 언제나 좋은 곳에 머물며 다시 위 없는 도, 위 없는 도는 우리가 범어로 얘기하면 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표현을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에도 나오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보편 타당한 깨달음이다. 또한 부상 정변 정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터득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그런 길을 버리게 돼서 온갖 악마의 경계를 떠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뭐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인간의 도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범인데, 범이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범한다는 이야기예요. 범한다. 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그치고 더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면 계율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율을 침범한다. 침범한다. 이미 계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계율을 달리 표현하면 무시를 한다. 또는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융통성 있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사회의 악을 초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커다란 어떤 선과 올바른 과보를 얻는다거나 또한 만인을 구호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범계라면 그런 목적으로 작은 계율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정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서산대사나 삼형대사는 사실 뭐 스님들이 나가서 살생을 한다. 계율 중에 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불살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서산 삼형대사는 결국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승병을 조직해 나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불살생계를 범하면서도요. 결국 더 중요한 것이 나라의 구호였기 때문에 구국 재민 운동을 했고요. 또한 부처님 제세 시에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는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불사를 이루기가 힘이 들었다. 뭐 불사를 이루기가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흔히들 뭐 불사라고 하면 뭐 절에서 하는 뭐 사찰 불사, 건물 불사 뭐 이런 불사인 줄 알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불사는요. 부처님의 일이에요. 부처님의 일은 뭐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불자들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들이 우리는 불사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한테 이렇게 쉽게 말을 전달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즘도 우리가 보면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술 한잔 자시면서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와 같이 빈비사라왕 역시도 술 한잔을 드시면 말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요, 불사를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올바른 불자들, 올바른 부처님의 법을 전할 때만이라도 사실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술을 먹도록.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다라고 하면 술한 잔씩 하시면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특별히 부처님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름주 계를 우리가 사시는 계율이기 때문에 범해선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술도 한잔 할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제가불자님들 우바세 우바 이 분들이 보면은요. 뭐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득이 뭐술안 마실 수가 없는 어떤 경우죠. 그럴 때는 뭐 적당히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의 본분만 잃지 않으면 되고요. 또뭐 지난번에 제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일본의 뭐 스님은요. 카페를 하나 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퇴근을 하면 대부분 술 한잔씩 하고들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업무가 없이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업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스님은 우리 거사님들한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제일날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낮에 절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저는 뭐 벌써 수십 년째 뭐 1일 15일 뭐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런 거안 따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불공 기도를 하지요. 불공 기도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뭐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불공 기도라기보다도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고 예의이기 때문에 하는데 뭐첫 주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불공 기도로서 삼보 통청을 하고 둘째 주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약사엘의 불공 기도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아미타불 공기도를 하고 넷째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장보살 불공 기도를 하고 또 다섯째 일요일은 관음보살 불공 기도를 하는데 불공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뜻 또는 내용 또 불공 기도를 하는 법 이런 걸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같이 목탁을 치면서 해서 뭐 우리 고정된 불자님들은 잘하시잖아요. 목탁도 잘 치시고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뭐 일요일 해 하다 보면 또 일요일 오실 수 있는 분이 모두 있는가 못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평일날 뭐 제일날 하다 보면 제일날에도 모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거사님들은 오시기가 힘이 들지요. 뭐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스님도 카페를 하나 마련을 해서 거사님들이 술이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그 카페 와서 스님하고 술 한잔을 하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스님은 뭐 거의 술을 안 하다시피 하시지요. 물론 어쨌든 한 잔씩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거사님들은 거기에서는 술뭐 서너 잔 이상 마셔선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술 한잔 하시면서 우리 거사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냉정히 보면은 뭐 부름주계에 해당이 되지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거사님들이 편한 시간을 이용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더큰 선근 공덕을 위한 계율을 범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다 하는 것은 계를 연다는 것이죠. 계를 연다. 연다. 뭐 계의 지킴을 잠시 개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계율을 허락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허락해 이르다.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잠시.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닌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사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적지 않아요. 뭐 아이들이 위험한 데로 가도 그렇지만 또 뭐 우리 소설가가 또는 만화가가 그 독자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조금 변형을 두거나 다르게 영화를 제작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또한 과장을 조금 해서 글을 쓴다든지 어떤 뭐 화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부처님 뭐 가르침에서도 보면은요 모든 불보살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내가 깨달음이 과연 올바른가 틀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법계 정관을 하셨어요. 법계 정관. 내란자라 강변 보리수나무 필발라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과연 내가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보면서 과연 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당신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보살로서 결국은 실제 존재인물은 아니지만 보현 보살을 만들었죠. 그리고 부처님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태풍이 불고 해 있을 때 바로 당신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무찰린다 용왕이 이럴 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칠척오의 39품이다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 근본이 되는 소중한 화엄경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당신의 가르침을 뭔가 위엄력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당신의 그 깨우친 가르침, 의인화 해가지고 결국 당신의 진리를 비로자나 법신불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진리를 깨닫는 보살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칠척오의 39품 가운데 두 번째에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문수보살을 만들어 놨지요. 문수보살을.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는 보살을 지혜보살이다라고 해서 문수보살, 또 실천을 행원한 보살을 우리가 보현보살이다 해서 부처님을 좌우에서 협시하는 보살이 문수와 보현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뭐 비로자나불이라든지 뭐 보현 문수라든지 또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나툼이시나 이런 거를 전부 부처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 삼신불이다라고 하는 얘기. 삼신불.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또 원만법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 모니불이다 뭐 해서 여러 부처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의 존재 인물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안 계시죠. 그런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뭐 진리나 또한 어떤 모습, 부처님의 그 몸이나 이런 거를 부처화 해놓고 또 부처화 나툼을 바로 샤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존 인물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결국은 중생들의 근기 따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사 에레불도 만들어 놓고 지장 보살도 만들어 놓고 또 관세음 보살도 만들어 놓고 다 모여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제작해 놓은 형성해 놓은 불보살들이다. 방편으로 해 놓은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범제차법의 계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제세 시에 보면요, 부처님께서도 명상을 수행하고 계셨을 때 노루가 포수에게 쫓기게 됐죠. 뭐 전에 동화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부처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부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수에게 노루가 쫓겼는데 부처님 앉아있으니까 노루가 어떻게 돼요? 바로 부처님 명상하는 그 뒤쪽으로 해서 도망을 쳤지요. 그러니까 포수가 쏜살같이 쫓아와가지고 혹시
이리로 노루가 하는 걸못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불망의 범계이지만요. 한 생명을 구애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베풀어진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자비행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범개체 계해당이 되고, 또 그전에 보면은 형편이 어려웠을 때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신단 말이죠. 품을 파시는데 음식이 뭐 많지 않지만 얻어서 올 때에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자식에게 줄 때는 엄마는 먹었으니까 너만 먹으면 된다. 엄마는 잔칫집에서 실컷 먹었어 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돼요? 자비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법이다. 그래서 차법이다 하는 것은요, 계율을 범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계율을 어기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율을 지키도록 한다. 그래서 계율 어기는 걸 막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율대로 지켜야 된다 해서 바로 지지작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거운 어떤 나쁜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미리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뭐 어설프게 생각하지만 뭐 과거에 동화에서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바늘 도둑이 커서는 소도둑이 된다. 뭐그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그 하나의 그 재소자가 글을 썼죠. 글을 썼는데 그분이 전과가 28범, 28범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그 책임이 부단히 자기한테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 전과자는요, 책 내용을 얼핏 보면 어머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팽배가 돼 있더라는 얘기. 왜 그런가 얘기를 봤더니 자기가 기억으로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게 된게한 서너 살 때, 너댓 살 때, 자기 기억으로는. 친구들이 왜 어려서는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요즘과 같은 뭐 아파트로 형성이 돼서 폐쇄된 그런 공간이 과거는 아니었죠. 더군다나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는데, 뭐 옛날에 우리 시골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엄청 힘이 들었다라고 해요. 많이 힘이 들어서 가진 것도 없었고 먹는 것도 사실은 뭐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 집 가면 부모가 다 계셨고 또그 동네에서는 조금 뭐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뭐 가서 보면 얻어먹는 것도 많고 또 신기한 장난감도 많고 또 먹을 게 원만하니까 자주 놀러 가게 되고.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에서 그 친구 아이의 장난감을 슬쩍 가져오게 되죠. 이랬을 때 어머니가 그런 건못 쓰는 거다. 그러니까 도로 갖다 줘야 된다라고 애초에 자기를 혼내주었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회고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물건을 가져오면요, 야야, 네 친구 와서 보면 친구가 왜 가져왔냐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다 감추겨놔라, 감추겨놔. 그래놓고 다음에 또 하나 가져오면, 아, 지난번 거보다 더 좋은 거 가져왔네. 다음에 가면 더 좋은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종용을 하고 부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나쁜 것보다는 훔쳐다가 감추겨 놓는 법을 보이지 않게 어머님한테 종용을 받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움직여 왔던 것이 결국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습관이잖아요. 습관.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부부간에도 대화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뭐야너뭐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거든요. 사실은
부부간에 서로 뭐 존대 어를 쓰고요. 존경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요. 사실 싸움을 해도 함부로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걸안 하다 보니까 또한 평소에 뭐 가벼운 말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악한 말 이런 걸 하다가 보면 뭐 전혀 대수롭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습관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만드는 게 결국 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커다란 낭패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지나간 뒤에 아무리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차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범계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는 걸 뜻하고요. 이러한 기준이나 가치 사실 정해진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시간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한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어떤 무너진 굴 속에 갇혀 있는 한 시간이다라고 무척 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칼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뭐 주방에서 사용할 때는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남의 집에 간다. 이건 문제가 될수 있고요. 뭐 보편적으로 보면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옳고 또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옳은 것처럼 지범계차의 올바른 판단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진실로 상대를 위하고 중생을 위했다라고 하면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아도 올바른 지범계차의 소산일 수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욕심을 목적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올바른 지범계차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옛날에 중국의 회원선사 같은 경우는요. 자신을 위해서는 약으로도 한 방울의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옛날 친구 어려서의 친구 도현명이가 온다라고 하니까 며칠 동안 그 도현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을 빚어서 대접을 했고요. 또 어떤 선사는 뭐 갑자기 이 쏟아진 보온냇물이 불어나서 거기에서 뇌를 건너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처녀를 뭐 업고 물을 건네주기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회원선사가 술 대접한 것은 부름주게를 범한 것이고요. 또 처녀를 건너게 해준 뭐 선사 역시 불사음계를 범했다라고 하지만 진실로 그 중생들을 위한 보살 행위였기 때문에 지범계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여 여러분들 보면 꿀통 속에 벌이 잘 드나들어요. 그런데 파리가 따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꿀통에 빠지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뭐 옛날 큰 스님들은 무행을 했다 해서 술 먹고 뭐 행을 함부로 사실은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거울과도 같고 미아리와도 같죠.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긍정적인 그런 과보가 형성이 되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결국 부정적인 과보가 형성이 되는데요. 세상 역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는 것을 아주 충실하게 되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 행동 또한 뭐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주는 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불교의 결론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는다라고 하는 지범계차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휘능 사현 토요 해령 항명 역흥 정정 헌이오 능봉지법장이 니라나 스승은 능히
중생을 위해 도를 나타내서 의심을 풀어주고 가르침을 밝게 드러내고 또한 청정한 마음의 근본을 일으켜서 능히 바른 법을 받들어 지니게 해야 한다. 불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요. 과연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진리에 의해서 바르게 중생들을 구제하는 달리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평안한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간혹 보면은요, 뭐 불자들을 상대로 해서 뭐안 좋은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스님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바른 행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키워야 된다. 우리 불자님들 항상 지혜로운 그런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오늘 제 68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